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마귀가 찾는 자는 누구일까?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귀가 찾는 자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아, 이 영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구원받겠구나. 천국 가겠네? 영생까지 가겠는데? 하면서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찾는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믿음이 흔들리는 자입니다. 마귀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반드시 찾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듯이 일하면 마귀가 찾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찬양을 하는 찬양자도, 기도를 하는 기도자도, 봉사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세도 겸손하고 생각도 마음도 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판단, 시기질투, 투덜투덜거리고 소외감 느끼고 쭈그러지고 음침한 곳을 찾으며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영혼들을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찾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속이 상하면 강대상을 찾던지 성경책을 읽던지 말씀을 쓰던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찾는 자 속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건강을 위해 먹는 약초도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먹어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목에는 도라지가 좋대, 염소는 여성에게 좋다는데, 눈에는 결명자 차례. 이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면 마귀가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도 80세 사역을 시작하고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대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면 마귀가 찾는 자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불같은 시험을 기쁘고 즐거워하며 넘어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이며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처럼 시험이 들거나 아프고 힘들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찬양을 부르며 다시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이 찾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겸손하지 못해 마귀가 찾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즉 믿음의 터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합니다. 자기만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있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며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됩니다. 세상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이 들어도 일하듯이 말씀을 읽고 쓰는 것도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겪어야 건강 축복, 물건 축복, 은사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귀가 찾는 자가 된다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자는 마귀가 찾는 자,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믿음의 터를 굳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찾는 자는 누구일까? 첫째로 믿음이 흔들리는 자, 즉 겸손치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고난을 싫어하는 자, 즉 믿음의 터가 무너진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이 무너져서 마귀가 찾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믿음 흔들리지도 고난을 싫어하지도 마시고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